자, 알량장의 필장을 또 찍어보게 되네요. 보시면은, 자, 애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막 냉장 물고 내려가요. 옛날 그 소심했던 올챙이들이 아니고요. 자, 보세요. 지가 먼저 와서 뜯어 먹습니다. 옛날에 그 소심했던 올챙이들이 아니고요. 이렇게 보시면 개구리가 된 애들도 좀 있어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애들 밥 먹는 거는 뭐 자주 찍었으니까 그냥 부가적인 거라 제대로 안 담고,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랑 애들 수확하는 장면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개구리 수확 들어갑니다. 일단 가장 먼저, 짜자잔,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 앞다리 나온 애들 던져주고 있습니다. 지금은 아마 물이 좀 당황해서 제대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. 한 마리 더. 이렇게 앞다리 나온 애들만 이렇게 던져주고 있고요.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입이 개구리 입으로 찢어졌을 때 던진 게 제일 좋긴 좋아요. 자, 찐 브라운 두 마리 더. 얘들이 개구리화가 됐어도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, 막 파닥파닥거려요. 아직 자기가 올챙이인 줄 알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 시즌이 얘들이 막 나올 때가 아니라서 소량씩 소량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나머지는 아직 어린 올챙이입니다. 저 이만한 올챙이고요. 지금 이제 단지역하게 이렇게 작동하면은 물살이 강하기 이어서 이렇게 올챙이들 영상 찍기는 어려워져요. 자,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제 바로 밑에 이렇게 숨어있네요, 개구리가. 어이, 도망갔다. 어차피 근데 다시 떠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, 개구리는. 일로 봐봐요. 잡으면은 아직 진짜 올챙이인 줄 알고 막 파닥파닥 거려요. 다리가 났음에도. 또 얘는 이렇게 수초가 많으면은 수초 사이사이 이렇게 숨어서 노는 애들도 볼 수 있습니다. 수초 사이에 냉장도 걸려있네요. 자, 해서 일단은 오늘 수확한 개구리들의 양입니다. 아직은 이른 상태라서 먼저 나온 애들이 덩치가 좀 작은 편이면서도 뭐 크게 많이 안 나왔어요. 얘들이 원래 일찍 뗄수록 사이즈가 작습니다. 딱 적당한 시기 나와야지, 올라와야지 개구리 때 사이즈가 좋거든요. 그래도 뭐 다들 아시잖아요. 알량 농장에서 올챙이 크게 키우는 거. 아무리 일찍 나왔어도 그래도 큼직큼직합니다. 일단 찐 브라운이고요. 지금 여기 브라코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번에 또 브라코 알이 다 죽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와중에 또 초록색 캐치가 나왔네요. 만약에 브라코가 다 죽은 거면은 이렇게 초록색 브라운끼리 교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이 강한 애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. 일단 좀 더 봐야겠네요. 자,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번식장입니다. 이제 진짜 브라코끼리만 했고요. 브라코 두 쌍을 넣었어요. 그래서 조명을 비춰보면 이렇게 알이 차차차에 깔려있죠. 이거는 먼저 알을 까고 나간 한 쌍의 알인데 지금까지는 수정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. 아,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 한 쌍은 지금 이제 포접한 지 15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알이 안 나오고 있고요. 위에 브라코도 그린 계열, 아래 차코도 그린 계열. 아마 나오면 그린 브라코가 나올 거예요. 애들도 잘 되길 바래야죠. 여기서는 사실 알이 섞여봤자 어차피 브라코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고요. 내일 영상은 이제 바다 콩벌레로 불리는 괴찌 며느리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 농장이었습니다. 뿅!